사람이 없어도 보안은 조금 철저하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역시 밖에 보시면 이제 시간상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 들어오고 있네요. 7년 전에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야, 이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the latest dictionaries, no matter how. Muhammad bin Rashid Al Maktoum. Emerging Dubai. 뭐 웬만한 뮤지엄들보다 잘 돼 있습니다. 다리가 후줄후줄. 아,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즈 칼리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밤 6시 20분. 이제 좀 곧 있으면 10분 정도 있으면 해가 질 것 같고, 조금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좀 불 수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 있는 곳은 124층인데 거기서 보이는 뷰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운타운입니다. 제가 보이는 이 앞쪽으로도 그렇고 제가 서 있는 이 뒤쪽편으로도 그렇고 다 다운타운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이제 두바이 플레임도 보이고, 저쪽으로 보면 뭐 이제 해변 쪽에 조선소라든지 그런 것도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쪽으로 좀만 더 가게 되면은 공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바이의 모습을 딱 반으로 짜겠을 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제 뒤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쪽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동쪽에 있는 모습 먼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7년 전에 제가 똑같은 장소 여기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뭔가 이 도로 양쪽으로 빌딩들이 더 훨씬 빼곡히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 좀 살다가 봐서 그런지 충분히 뭐 훌륭하고 굉장히 건물들이 삐까뻔쩍합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이기도 하고 라이트업이 되는데, 자, 그것보다도 예전과 지금에 있어서 둘 다 놀라운 것은 이 도로예요. 도로 위에 도로가 이제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차들이 쫙 달려주니까 뭔가 혈관 속에 피가 싹 흘러내려가듯이,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자태를 좀 뽐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제가 몇 분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여기 있죠? 여기에 카메라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 틈 사이로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예, 높이랑 상관이 없이 눈이 껌뻑껌뻑 너무. 지금 봐도 이제 불빛이 하나 둘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예, 일제히 불을 좀 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안 끄고 좀 재미가 없지만, 그리고 코멘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로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두바이 몰 끝에라서 제가 좀 이따 졸로도 한번 이동을 해볼 겁니다. 네, 두바이 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부밖에 안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테라스에서 볼 수 있는, 테라스라고 해봐야 이 공간이죠. 네, 이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땅, 여기 이 자체만 해도 사실 다 사막이었죠.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두바이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도로는 도대체 저기 몇 개인 거야? 다 합치면 저기 몇 개가 통과할까요? 모든 레인 다 합치면 한 40라인 넘지 않나요? 40개?
40차선 좀 될 것 같은데. 아, 말씀드린 순간 이상 노래가 또 나왔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한 노래가 아니라 현지 노래가 나왔습니다.